러버 아니야, 친구?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 있어. 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어머 얘들아 지금 저기 누가 왔어요? 아하 바로 이 로봇이구나. 매끈한 몸매 번뜩이는 눈빛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겸 한글, 영어, 동요 부르기, 책 읽기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척척 소화해내는 로봇. 첨단 기술로 시작해볼까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올챙이 한 마리 로봇이 들려주는 동요에 맞춰 열정적인 댄스 300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자리를 옮겨 우아하게 미술 작품을 감상해볼까? 이곳 미술 전시관에도 역시 로봇의 활약이 크다고 하는데 이처럼 기존에는 일일이 안내책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다면 이제 첨단 로봇의 도움을 받아보자. 안내 로봇의 등장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관람객들. 이 로봇이 작품 하나하나의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도슨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배경색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였으며 밀도가 있게 처리하였다. 라인 스캔을 따라 경로를 이동하면서 안내하는 로봇.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 이동과 음성 인식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로봇의 안내를 직접 받아본 관람객의 소감은 어떨까? 다양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부산의 한 대학 박물관. 볼 것도 많고 정보도 다양해 도슨트의 안내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의 키로가 등장했다. 어느새 우리의 생활 속 미래는 더욱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그리고 인간의 지혜까지 닮은 멋진 로봇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